노란 봄옷을 갈아입은 제주의 모습입니다. 요즘 곳곳에서 서둘러 찾아온 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오늘 낮에는 많은 곳에서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겨울치고는 온화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. 일교차는 크게 나서요.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. 감기 가능지수가 높으니까요.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, 광주가 10도 등으로 예년 기온 웃돌겠고요. 햇살도 따스해서 겨울 외투가 좀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.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곳곳에서 말썽입니다.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등 중서부 지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.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예년보다는 좀 빠를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특히 3월은 평년보다도 기온이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요. 노란 개나리는 3월 10일에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겠고요. 서울에서도 24일경에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.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도 대부분 영상권 보이겠고요. 휴일에는 남부와 영동 지역 곳곳에 비와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